소금 그 사건은 사실 저희가 제 형이랑 같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. 거기서 나오는 소금이 되게 맛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이 형이 그 소금을 샀어요. 샀는데 사실 제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. 제이 형 이미 있으니까. 그럼 제이 형거 빌려 먹으면 되지 뭐.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제이 형 아마 라이브 중이었나? 예. 근데 제가 소고기를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소고기를 시켰는데 사실 그 배달로 오는 소금은 일반 소금이잖아요.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짜기만 하고. 예. 뭐 소금을 찍어 먹으면 어쨌든 다음날 부으니까 뭐 부을 바에는 어차피 부을 바에는 맛있는 소금으로 붓자. 네, 이 마인드로 제 형이 산그 맛있는 소금을 빌렸습니다. 네. 어떤 맛이? 약간 맛은 소금이에요. 맛은 소금인데 살짝 좀 달라요. 디테일이 뭔지 아시죠? 춤도 보시면은 약간 우리 멤버들 다 똑같이 출 수는 없잖아요. 살짝 그다 지켜 보면은 한 명씩 다르잖아요. 소금도 그런 것처럼 약간 디테일이 좀 다른 거죠. 멤버들도 춤선이 다 다르잖아요. 소금도 춤선이 다른 거예요. 다른 거랑 비슷한 거예요. 네. 나중에 아마 그뭐 인마이백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마 제 형이 심지어 그걸 들고 다닌대요. 네, 제 형이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인마이백이라든지 그런 데서 소개하겠죠. 그때 보고 엔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은 맛있긴 해요, 진짜. 고기가 진짜 다른 맛으로 느껴지긴 해요, 그 소금은. NF는 왜 소금을 들고 다니냐? 아니, NF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 형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. 사실 소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뭐 셰프도 아닌데 이해가 잘안 되긴 하지만 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죠. 후속곡 스포요. 후속곡 스포는 P부터 시작해요. 스펠링. 아 잠깐만. 이제는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잊어주세요, 여러분. 제가 뭐 그냥 그대로 말해버렸네, 스포를. 죄송합니다. 말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안 돼서 그래요. 지금 너무 안 돼, 안 돼. 다음 말을 버렸네. 왜 니키야, 왜요? 왜요? 근데 이거 너무 연기 톤인데? 뭐. 연기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가 돼봐야 알지 않을까요? 비스코 만난 소감 어땠어? 비스코요. 비스코 사실 좀 예전부터 비스코를 데려오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진짜 거의 한 4년? 5년 만에 번거로 가지고 기억은 못했을 거예요. 아마 기억이 안 났을 텐데. 왜냐면은 제가 너무 바뀌었잖아요. 외모도 그렇고, 키도 그렇고, 목소리도 그렇고. 예. 네. 그래가지고 아마 못 알아봤을 텐데 되게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친해져가지고
밤에 산책도 갔다가 뭐 간식도 주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사실 밤에 산책하다가 엔진을 봤어요. 엔진이 약간 비스코 보고 와 이러더라고요. 되게 놀란 표정을. 표정이 너무 귀여웠어. 비스코 몇 살이냐고요?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비스코가 너무 귀여워. 저랑 닮은 게 말을 진짜 더럽게 안 들어요. 예. 네. 그뭐 바구니 같은 약간 그 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. 근데 맨뭐 간식 주려고 해도 거기 항상 들어가고 뭐 산책 가자고 해도 뭐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막상 가면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저랑 성격이 되게 닮았어요. 현진 선배님이랑 같이 찍은 거요. 안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거의 그 챌린지 찍기 정해진 게 뮤벤트 정해졌거든요. 근데 운중이 다음 날이잖아요. 하루 전에 받아가지고 사실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. 그냥 대기실에서 포지팀 분들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고 현진 선배님이랑 같이 맞춰봤는데 네 약간 그 직지음이 있잖아요. 거기 손 엄지 빼고 막 중지랑 검지 빼는 그 안무가 있거든요. 너무 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. 거기 배우는데 네.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진짜 항상 네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. 저번에도 활동이 겹쳐가지고 같이 찍을 수 있었는데 다음에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활동이 겹쳐야 네 찍을 수 있는데 엔진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팬사에서도 되게 멋있었다고 해주시고 정말 다행이네요. 요즘 활동이라 너무 행복해요. 전 진짜 스케줄은 조금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살고 있다는 희열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사실 저는 약간 뭐랄까 쉴 때도 되게 좋아요. 쉬는 날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막상 쉬면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. 되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뭐랄까 직업병? 뭘 일을 안 하면은 되게 불안해지는 병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심리적인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하루는 괜찮은데 약간 조금 한 이틀 3일 정도 뭐그 정도 쉰 적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막 길게 쉬면은 조금 불안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죠. 예. 사실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 싶고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이런 걸 되게 원했었는데 이제 막상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게더좀 뭐랄까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어제 같은 경우도 되게 일찍 끝났거든요. 스케줄이 막 6시 그 시간쯤에 끝났는데 약간 너무 약간 쉬기 싫은 건 아닌데 쉬면은 되게 불안해지니까 뭐 운동도 잡고 뭐 안무도 짜고 뭐 약간 직업에 관련된 거를 되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. 예. 뭐 자기 전에 뭐 야구 한판 하고 막 그런 거는 있지만 네. 그렇답니다. 다 그럴 거야, 아마. 다들 그래가지고 막쉴 때도 작업하러 가고
바뀌었어요. 멤버들이. 저도 그렇고. 좋은 쪽으로. 예. 네.